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또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선우 작사 작곡의 노래는 조용필 씨가 했습니다. 네, 먼저 곡을 들으시고 또 후반부에는 악기가 준비되신 분과 함께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악기는 G마이너, C마이너, A샵,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곡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황선우 씨가 작사, 작곡을 한 횟수는 1969년도입니다. 그 이듬해 1970년도에 그 통영에 김해일이라는 가수에게 이 곡을 줘서 부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김해일 씨의 본명이 김성술 씨인데, 김성술 씨가 이게 통영시에 좀 지원을 받으려면 지명이 부산항보다는 충무항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일부 가사도 뭐 미륵산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요 충무항에라는 공명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듬해 군 입대를 해서 휴가를 나왔다가 그만 그 불행하게도 그 대연가 화재 사건 때에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참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만들었던 음반을 전부 회수해서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김혜일 씨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던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서 지금도 뭐 그런 온라인상에 그 곡을 감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황선우 작곡자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부산항에라는 그 가사로 또 제목으로 김트리오로 그 속해 있던 조용필 씨에게 주어서 1972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1976년도에 일부 조용필 씨가 편곡을 하고 조금 더 곡을 좀 템포를 좀 빠르게 이렇게 해서 다시 불렀고요. 지금 현재 많이 불려지고 있는 곡은 1980년도에 경쾌하고 템포가 빠른 곡으로 편곡된 그런 버전인데 그것이 이제 제일 크게 히트를 친 버전이 되겠습니다. 막 그런 사연이 좀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뭐 부산을 대표하는 곡이 여러 곡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애창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아키가 G마이너, C마이너, A샵인데 G마이너, C마이너 혹시 안 가지고 계신 회원들은 G마이너 대신에 A마이너, 그 다음에 C마이너 대신에 D마이너, A샵 대신에 C메이저 이렇게 완전 2도를 다 높여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낮춰서 해도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원곡대로 하느라고 G마이너, C마이너로 했습니다. 자, 좀 유의하셔야 될 곳이 한 두 군데 되는데요. 먼저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악기 세 개를 교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5마디부터 보시면요. 노래부터 전주 후에 여기에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25마디 목매어 불러봐도 여기 이제 C마이너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숫자보로 얘기하면 1123321 이렇게 됩니다. 1123321 그러니까 4심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G마이너 부분에서는 파미레 도레미 하니까 G마이너에서는 4-4-2-1-2-3 이렇게 되거든요. 3이니까 4셨죠. 그럼 바로 그 한음이 올라가니까 들이마시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키가 C마이너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들이마시면 안 되고 4셔야 됩니다. 내심. 네.
요 점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풀어보겠습니다. 56도 돌아가는 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악기 세 개가 바뀌는 부분 유의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2페이지에 가면은요, 그 16분음표 3이 있다는 의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를 8분음표 하나의 길이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긴긴 날의 꿈이었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긴긴 날의 꿈이었지 따디다디다디다. 네, 여기가 빨리 돼야 됩니다. 그 밑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요 그 앞에 악기 바뀌는 부분하고 여기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하고 네, 그렇게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원. 악기가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